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런데 많이 안 다녔잖아. 처음 그제 먹었어요. 처음이죠? 네. 87년이 몇 살이야? 36? 36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어찌 어찌 어찌. 오는데. 아이고, 참, 깨가 많네. 깨가 측은지심도 강하고, 많아요. 남안된 거, 네.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네. 측은지심, 깨도 많고. 깨라는 거는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리, 방향? 이런 거를 잘 잡는다는 얘기야. 응. 네. 맞지? 제가 뭐 해도 좀 잘하는 소리 듣는 편이에요. 예. 응. 기본적으로. 그렇단 얘기를 하는 겸. 네. 내가 이게, 이 길간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네. 편한 천천히. 뭐랄까, 이렇게 잘 갖다 붙이질 못해. 네. 착착착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본인 공부해? 뭐해? 지금 장사해요. 무슨 장사? 옷 장사하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진로를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쪽을 해야 되나 내가 뭐가 맞는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지금 돼가지고 공무원이 들어와 있는데, 공부야? 근데 제가 본인한테? 공부는 손 놓고 그쪽으로 하고 싶고 이렇진 공부가 않고. 무슨 학업 공부가 아, 아니고, 본인이 뭐 배우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어? 직업적으로? 생각도 해본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공부운이라는 게 학교 다니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본인이 뭐 지금 30대 후반에 무슨 공부를 여섯.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뭐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공부, 이런 걸 공부운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운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지? 그게 이제 진로랑 응, 연결되는 그치. 건데, 진로를 바꿀까 아니면 지금 하던 어느 거를 쪽으로? 그 미용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하고, 뭐 피부 관리 미용 같은 거 이런 거나 아니면은 피부 관리 미용? 네 손으로 생각은 하는 건 괜찮아. 네네네네 손으로 하는 거. 본인 손기술 있잖아. 알지? 네네네 손재주 있는 손재주 지금 갖고 있잖아. 편이라서 본인 뭐, 혼자 사나? 지금 어머니랑 응. 새아버지랑 본인이 밥 떼먹고 막 이래? 음식 잘하는데? 할 때도 있고 근데 거의 안 하면 잘하는데 거의 안 그치? 하고 음식도 잘하잖아. 하면 잘하는 편인 것 본인은 음식도 맞아. 같아요. 네. 아, 음식 하는 거요? 음식도 맞고, 손으로 하는 거는 맞다고 봐야지.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라는, 선도한다랄까? 유행 메이커? 뭐 그런, 그런 쪽으로 응. 그러니까,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꾸미는 뭐, 관심 많고. 본인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단정하게, 이렇게, 뭐랄까, 단정하면서 세련되고, 이런 걸 그런 거 좋아하지. 좋아해요. 그런 거 해도 되고, 저런 거는 생각 안 해봤나? 인테리어 같은 거. 그러니까 손으로 인테리어. 하는 그 손수 뭐목 이런 게 목수 그런 거는 본인 못하고 맞아요. 그림 도안이나 이런 원래는 인테리어. 제가 디자인 전공해서 그쪽 일을 했었거든요. 되지. 그러다가 지금 장사한 지 오래 아.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네, 어쩐지. 원래 전공도 하고, 원래 그림도 그렸었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일도 했었어요. 손재주. 예, 디자인을. 그래서. 지금도 안 되지 않고 괜찮거든요. 장사도 괜찮게 하는데, 옷장사는 남성복이야? 여성복이에요. 어디서? 예, 자유시장. 아, 얘기하면. 자수장 2층? 얘기하면. 상호 어떻게 되나? 이따 나 아, 가르쳐줘. 이따가, 놀러 오세요. 나 맞는 거 있을까? 이러면서. 그럼요. 편한 게 많아가지고. 보이는, 그런 옷장사도 여성복이면 특히 맞아, 잘 맞아. 네, 남성복은 파이어. 지금도 괜찮아요. 본인 남성복 파이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여성복 맞고, 여성복도 본인이 한번 디자인 좀 해보지, 그래. 그림 자신 있잖아. 주문 제작까지 할 정도는 모르겠고. 그쪽으로 좀 나을 디자인이요? 때, 디자인. 그쪽으로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말도 참 잘해, 조리조리 있게. 말도 친절한 요리조리. 편이시죠. 그지? 그런 것 같아요. 본인, 말 잘하는 편이에요. 예. 아이, 또 자아자찬을 하네, 내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때문에 손기술도 있고 또 이런 패션 쪽으로도 또 감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 피부 미용은 좀 그렇지 좀 않냐? 그래요. 근데 좀 피부 미용. 서비스직 쪽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미용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지?
그렇죠. 배우려면 또 5년 이상 걸리잖아. 네네. 그래서 피부 그, 미용이나 요즘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두피 문신 아니면 왁싱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건 조금 덜 길게 배워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너무 많잖아. 네네네. 남 안 하는 거 해야지. 어, 안 하는 후발주자가. 두피 문신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지금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두피 문신이 조금 두피에 막 점 찍고 이런 아니 아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잘 뇌하고 상관 있잖아. 아 머리 쪽이라서. 근데 두피 하는 거라 그런 거는 위험하지 않아. 두피는 특히 요기를 많이 한단 네네네네. 말이야. 그지? 네네네. 머리에. 응.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래요? 않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옷장사도 본인한테 잘 맞거든. 네. 근데 나는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뭐 그리고 창작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 좋아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게 하기 싫어졌어? 그런 게 실증이 제가 성격이 하다가도 실증 나고 막 이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도 많고 본인이 네네네 맞아요. 지랄나게 씨 답답 나오는 생각을 왜 이렇게 해? 그치? 네 맞아요. 부모님은 뭐 누가 장사하셨어? 어머니가 지금 같이 해요. 같이 그치? 시작하고 새아버지도 같이 하시고 거기서? 네네네. 아 엄마도 같은 네, 자유 시장에. 아, 그러니까 따르지 점포는. 네, 따르지. 어, 그렇지. 네. 같이 한다고는 안 나오는데 같이 한다 그래서. 딴 집에서. 아버지 아 새아빠는 뭔 장사? 새아버지도 옷가게 하시고. 남자? 같이. 네. 엄마는 여자? 엄마도 여성분. 본인은 젊은 사람이고 엄마는 네. 중년 여인이고. 네네. 아버지는 중년 남자겠지. 네네. 돈은 잘 벌겠네. 네. 많이는 뭐 그래도 뭐 그냥. 그걸 해봐. 네. 지금, 그래서 아까 그래서 뭐 배운다라는 거야? 이, 저기 뭐야, 두피 이런 거? 그냥 고민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뭐, 아직 배울 생각까지는 아니고, 바꾸게 된다 그러면 또 배워서, 돈 조금 들여도 배워가지고, 3개월, 6개월 배우면 창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은, 지금, 지금 말하는 그 직업들이, 네.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아. 네. 맞지? 네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네. 내가 남의 걸 뺏어오면 내 건 남이 뺏어가. 네. 그런 형국이 돼버려.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나는 본인은 말을 잘해. 요리조리 네. 앞뒤 잘 맞고 남을 설득시킬 네네. 수 있는 그런 언어 기술이 있단 말이다. 네네. 언어 기술. 네네. 그러면 이게 언어 기술이 있으면 뭘 팔아도 좋겠지. 네. 그런데 손재주 있지. 전공 디자인이지. 요걸로 하는 뭔가를 찾아봐. 옷장사 하기 싫으면 또 옷장사도 괜찮은데 괜찮긴 그래. 해요 사실은 직장 다닐 때마다 본인 직장 못해 네 직장 생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조금 편애 비슷한 뭐 차별을 둔다라면 그거에 꽂혀 있어 본인은 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나한테 왜 저러지 그지 네, 그런 성향이란 말이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업을 해야 돼 네, 맞아요 근데 본인 사업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아. 재능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것도 다 없는 것보다 못해. 네네네. 에이, 그냥 그쵸. 맞지. 에이. 그냥 있는 거 고 한두 개만 살려버려. 그 다 살리지 말고 갖고 있는 거 필요한 것만 살려버려. 너무 많으면 없는 것만 못하단 네네네. 말이다. 제가 막 자신감도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중구난방이야. 네. 그러니까 딱 핵심만 하나만 정해서 그냥. 그럼 그렇게 가야 돼. 그럼 장사만 오래 해도 괜찮아. 본인 사람을 꼬시는 재주가 있잖아. 네, 그렇죠. 날 꼬셔봐. 오시면 제가 싸게 드리니까. 응? 가격. 아, 알았어. 이쁜 걸로 진짜. 이쁜 걸로 싸게 주면. 네, 그러시면 또 잘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돈에, 아 근데 물이 어디 갔지? 돈에 구애는 안 받잖아. 네. 사실. 네. 뭐 어렸을 때도 그렇고. 크게 어려운 적은 없고 그러니까 어려웠던 적 제가 해서 벌어먹고 사는 데는 뭐 문제 어렸을 때 부모님도 도와줬고 본인이 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시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야 네,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본인이 이 관상상 네네네. 좋아 괜찮아요 관상상 네네. 좋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 네네. 측은지심은 꼭 잊지 말고 네 측은지심 네네. 그 측은지심도 발휘할 때 발휘해야 돼 네. 안 되는 거 끊안고 앉아있지 말고. 근데 저 뭐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막 자꾸 마음이 쓰이고 제가 왜 그러는지 그래 이유도 없는데도 이유가 뭔가 뭐가 있는 건지 불쌍해 자꾸 그리고요. 네.
안 됐지? 예, 네, 안 됐고 그래가지고. 그러네. 본인이 귀인이네, 저 사람한테. 제가요? 제가 귀인은 건 말이 되는데, 내가. 본인은 본인 사주는 말라도 괜찮아. 욕심내면 안 돼. 귀인이라는 거는 귀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내 상황에 따라서. 근데 본인은 본인 사주로만 해도 충분해. 괜찮아요. 아니 본인 여태까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아직 그래 별로 해본 적 없어. 좌절하거나 뭐 후회하고 뭐 이런 건 없잖아. 크진 않은 것 그래. 같아. 남들에 비해서. 그러면 가장 좋은 사주라. 본인 사주가. 네네. 왜냐면 남 열심히 노력해도 돈 안 벌리고 또 정체성이 잃고 또 술 같은 거 중독에 또 아니면 직업을 못 구해서 전전긍긍 많잖아. 근데 맞아요. 본인은 그런 게 없잖아. 술 저 이게 절제력이라나 이런 것도 강하지 않아 자네. 그잖아. 뭐 푹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 근데 이게 일을 하나를 오래 못하는 성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은 했었는데 다 해면은 괜찮은데 하나를 오래 못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꽤 했거든요. 4, 5년 했으니까. 4, 5년? 네네네. 또 바꾸고 싶은 거예요. 또 바꿔 또. 근데. 바꿔도 돼요? 자영이 있어서 그래. 어떤 거요? 충한다고 충. 뭐랑요? 내 사주의 원국엔 나를 충한다고. 나를. 그러니까 그 충할 저거 할 때마다 고비고비 올 때마다 네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이 많다 했잖아 네,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네. 어떻게 해볼까? 좀 더 나은? 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 머리가 좋잖아. 총명하다고 그래야 되나? 문자에 대해서. 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응? 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 네네. 그러니까 네. 문자 있잖아. 언어라는 거지? 네네. 문자. 문자. 네. 문자. 문자가 아니라 언어. 근데 문자 이러고 있네. 아, 나 진짜. 언어. 그리고 이게 문장력. 네. 이런 것들이 뛰어나잖아. 그래서 언어가 네. 구슬이 좋은 거란 말이야. 순간순간 돌아가는 머리도 네. 좋고 총명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거 하니까 이게 생각이 충이 스스로 그런 게 스스로 본인 스스로 너 안에 본인 안에서 네. 생각이 많다 보니까 네. 생각 많은 것도 지랄이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직업을 자꾸 변동이 이러가 끈기가 없는 게 네. 자꾸 생각이 많으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해보고 네. 싶은 것도 있지 뭐 안 해본 것도 있지 뭐 막 이러니까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행실에 옮기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건데 그래도 돈은 붙어 돈은 붙어 그래서 까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 그 본인은 이런데 솔직히 말해서 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올 이유는 없지 네. 왜냐면 그 걱정근심이 크게는 없고 그냥 인생 진로나 뭐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게 궁금한 건 있는데 뭐 지금 뭐 결혼도 네. 하고 싶어?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말을 못하는 거야. 내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응?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삶인 거는 같아. 근데 저 스스로가 고민이 자꾸 있고. 약간 의심을 하려고 스스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지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중요한데 그걸 네. 못 찾아서 그래 자꾸 허무한 거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일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사람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둘 다 둘 다에서 찾아야지 본인 뭐 남자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약간 그런 성향은 보이지만 네. 솔직히 응? 완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야 이성이잖아. 네네네. 이성이 뭔데 남과 여잖아. 네. 응? 그러면 남남은 뭔데? 동성이요. 그 여여는 뭔데? 동성이죠. 중성이란 얘기야. 본인 성향은 야 맞아 안 맞아 네. 비슷하지? 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야.
자꾸 비어. 네네네. 마음이 마음에서 자꾸 빈다는 거야. 금전적이나 뭐나 이런 건 비는 게 없어. 마음이 빈다는 얘기야. 네. 왜? 이성이면 이성끼리 딱 만나야 되고 남자면 남자를 딱 만났는데 중성이란 말이다. 네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 감내를 해야지 어떡하겠어. 네. 그렇죠. 뭐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몰입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욕심도 안 나고 뭐 네,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이것도 중요한 거야. 네. 이런 얘기, 네.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얘기를 아무나 부착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치? 잘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털어놓고 살아야 돼. 네, 평소에도. 응. 예.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면 씨발 미친놈이지. 그렇죠. 예.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겉보기하고 틀리네. 막 사람들은 그러잖아. 근데 이제 대화가 되는 우리네 같은 네.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네, 유의 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하란 말이야. 그 채워지지 않는 게 그렇게 해서 채워져. 네. 말로 풀어서 말로 채워야지. 네. 그잖아.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공감대를 형성해서 채워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와야 되는 이유를 찾았지 이제. 네. 상담도 하고. 네. 우리네는 말해봐. 아 그런 것 때문에 상담도 하고 털어놓고. 상담도 있고 네.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좀 네. 뭐야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것도 생길 네. 것이고 네. 내가 이런 면도 있었지라는 걸 다시 재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네. 또 얘기해서 네. 풀어가고 네. 성정체성이 네.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옳고 나쁘고 누가 판가름할 건데 그렇죠. 그 잣대 누구 잣대를 잴 건데, 네, 그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살란 말이야. 왜? 나야 이성을 좋아하지만 네네. 이게 정답이라고 누가 말해? 그렇죠. 네, 남과 남 좋아한다고 정답이라고 누가 말해? 여 좋아한다고 누가 정답이라고 말해? 정답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와야 될 이유 찾았지. 네. 네. 그리고 본인은. 네. 본인도 이게 사람하고 타협을 하면서도 고집을 세우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딱 맞아요. 진짜. 그치? 되게 그 잘 들어주고 공감 많이 하면서도 제 고집이 또 되게 그러니까. 세가지고 네, 그 남의 말 하나도 안 듣는 것도 있고 이거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요. 고집. 고집. 왜? 타협하는 척 하면서 고집 세우는 거 엄청 심해요. 저거. 지랄이야 그거. 타협을 할 거면 하고 고집을 세울 거면 세우지 타협하는 척하면서 고집 세우고 지 고집만 또 우세하고 맞아. 그거 버려야 돼. 고집이 되게 세요. 겉으로만.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나오잖아 지금. 네 맞아요. 네. 겉으로 누가 고집 있게 생겼냐 본인이. 그렇죠. 근데 완전 기공잔데 아주. 네. 근데 요거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요. 잘 되려면은. 그렇지. 요게 지랄라 본인 발목 잡는 게 요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중이지 네. 이중. 네 맞아요. 그지 이중성 네, 이중성향. 네 이중인격. 그 이중인격이라고. 그러면은 타협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많이 좀 듣고. 본인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잖아. 들어는 잘 들어. 들어주는 내 얘기는 타협하는 척하면서 고집을 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협을 할 거면 타협을 하고 그냥 적극 고집을 세울 거면 확고하게 고집을 세우고 이거 하는 말 둘 중에 하나. 네. 이러면서 요래고 기회주의자냐? 기회주의자 성향도 네,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네.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네. 기회주의자라는 건 나쁜 건 아니야. 네네.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지. 그렇죠. 근데 뭐가 나쁘냐? 타협하는 척하면서 고집 세우는 거. 이게 나쁘단 말이야. 왜? 사람 속이는 거잖아. 사람 타협할 것 같으면서 지 고집에. 그럼 사람들 뭐야? 닭독정 개 뭐 화황된 거야? 그잖아. 이거 나쁘단 얘기야. 기회주의는 좋은 거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귀에 떠나버린 다음에 아우 잡을 걸 이럴 거야? 그건 맞는 거야 본인 네. 성향이 이거 좋은 거야. 또 있냐? 또 어떤 거? 또 있냐? 궁금한. 말해줘야 되는 거 궁금한 거 이제 물어봐. 아 근데 제가 그 이런 보다 보면은 뭐 조상이나 신에 대한 그런 것도 저도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이 있지? 어떤 게 있어요? 왜? 들은 것도 없고 궁금하고. 왜 궁금한데 그게? 그냥 혹시 나도 그러니까 내가 뭐 신 받았는데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조상의 저희가 뭐 집안의 그런 것도 내력도 제가 모르고 잘
그걸 궁금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관련 있는지 조상 관련 신 관련이 안 되는 우리나라 없어요. 사람이 있을까? 아, 없다고. 조상이 그렇구나. 있으면 다 관련이 있겠지. 어, 왜? 네. 뿌리가 있으면 나무 기둥이 네, 있을 네, 거고 네. 기둥이 있으면 가지가 있을 거고 가지가 있으면 잎이 네, 잎이 네. 있으면은 네, 네. 이제 열매도 맺고 수확도 하고 하겠지. 네, 네. 이게 돌아가는 원칙이야. 좀 궁금해서. 그럼 본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나? 뿌리는 조상이야. 네네네. 네, 네. 기둥은 엄마 아버지고 나는 네. 가지야. 네네. 네, 네. 이파리도 나오고 큰 자식이고 네, 이렇게 네. 되겠지. 삶의 네. 사회 형성 되겠지. 네네. 네, 네. 근데 어떤 거가 궁금한 거야? 지금 그거는 나중에 패스. 네. 우리 확실하게 좀 이따가 이거 네. 촬영 끝나고. 네. 지금 하자면 본인은 네. 타협하면서 네. 고집 세우는 거 아직 네. 이거 고쳐야 되고 네. 뭐 아까 얘기하면서 다 네, 얘기했잖아 네, 다시 뭐 할 게 없네 네 진로도 그렇고 뭐 네. 진로도 아까 옷장사 그냥 당분간은 계속해 아, 네, 네, 지금 뭐 바꿔서 뭐 먼지를 나게 옷장사 계속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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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자인 쪽이나 그런 쪽으로 좀 음식도 잘하고 뭐 손으로 한 건 다 잘해 아무튼 막노동은 못한다 그러면 네 맞아요 몸쓰는 것도 못해 머리로 하는 것만은 안 돼 머리를 쓰면서 손으로 맞아요. 써야지 네, 그지 머리만 쓰는 것도 안 되고 손 맞아요 맞아 힘 쓰는 것도 못하고 내가 이 조상이나 신에 관해서는 네. 천천히 저게 뭐야 네. 나중에 시간 있잖아 어,